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기초학부 20학번 박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신입생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신입생분들 중에서 기숙사가 처음이신 분들이 짐 싸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어떤 물품이 필요하고 어떤 물품이 있으면 유용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디지스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기숙사 특허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숙사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크실 텐데요. 기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기숙사 현관입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죠?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오른쪽의 방이 A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이고요. 누가 봐도 방금 치운 것 같죠? 그리고 이 방의 반대편에는 B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제가 정리한 짐들인데요.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과 방 사이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이 화장실의 반대편에는 네, 샤워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떤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가져오면 유용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숙사는 노트북입니다. 뭐였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은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기숙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필기도구입니다. 필기도구는 당연히 필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공학용 계산기 같은 경우는 수업보다는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것인데요. 시험 중에서도 화학시험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공학용 계산기가 없으면 시험을 못 풀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필수템이 있고 뭐 있으면 좋은 것들. 먼저 첫 번째 태블릿입니다. 뭐 수업 같은 거 필기를 하시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템은 플래너인데요. 네, 색깔 이쁘죠? 네, 저랑 굉장히 잘 맞는 핑크색입니다.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러분들 학교 오셨는데 술도 마시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근데 궁금한 하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플래너를 이용해서 공부와 노는 거 이거를 잘 분배를 하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래너를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생활용품입니다.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런 옷 무조건 들고 오셔야죠. 옷과 이 옷의 걸 옷걸이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옷은 어차피 입는 것만 돌렸기 때문에 굳이 많이 들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것만 계속 들어요. 두루마리 휴지라든지 물티슈 혹은 박티슈 같은 거를 꼭 들고 오셔야 되겠죠. 시즈랑 소리 연재 그리고 그런 얼룩제 거네 같은 거는 들고 오면 좋습니다. 뭐 수영장 필기 거는 이런 거는 꼭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대는 성격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구랑 밴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거 가져오시면 추천하겠습니다. 역시 욕심입니다. 머리를 감기 위해서 샴푸랑 린스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얼굴 닦기 위한 소펜지 면담은 하시고 여자분들은 뭐 고데기 같은 거 하시고 약속 나갔다 와가지고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이런 치약과 칫솔을 칫솔과 치약을 이용해서 나머지들은 이제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제 있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름에 가장 필요한 그 선크림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피부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헤어밴드 이렇게 가지고 오시거나 빗 같은 거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편하니까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책상을 살펴보시면은 이 책상이 있는 멀티탭 꼭 가지고 오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랜선과 노트북을 연결해주는 연결단자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셔야지만 노트북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오셔야 되겠고요. 충전기 가지고 오셔야 되겠고, 또 이거는 가습기인데요. 이제 입이 마르거나 코가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가습기를 이용하면 이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제 침대인데요. 누가 공대생 아니랄까봐 체크무늬로 도배를 해놨는데요. 뭐 이불, 베개, 베개 피, 그리고 침대 커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참고로 침대 커버는 이 침대 크기가 싱글이기 때문에 싱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가려놓은 거긴 한데요. 제 빨래바구니입니다. 빨래바구니도 당연히 빨래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면 좋은 게 아니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템, 아까 방을 설명드릴 때 보셨을 텐데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이제 혼자 사시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룸메랑 상의해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선배들이 올린 매물들을 보시고 사시거나 아니면은 룸메와 상의해서 좋은 것들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기숙사 입주 시에 필요한 물품과 있으면 좋은 유용한 물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말한 것 중에 빠진 물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는 딜라이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속 말만 하는 영상이어서 지루하실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신입생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주를 하실 때 빠진 물품 없이 완벽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